지난해 합참 통합방위본부로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의 성적으로 통합방위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던 용인시. 지역 안보와 테러 방지를 위해 민관, 군경, 소방 등 지역 내 각 기관들이 힘을 합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시청사 지하 1층에 참전용사 기념의 벽을 설치했고 다음 달에는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전사자 유해가 발굴됐던 기흥구 마북동 산 1의 1번지 1원에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비 등을 설치한 평화의 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각종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 CCTV를 지난해 60곳, 올해 92곳에 설치하는 등 방범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날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선 시청사 내 사이버 침해 대응 센터를 구축해 행정정보 시스템의 정보 유출이나 행정망 마비로 인한 민원 발급 중단 사태를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